완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요 그냥 자연스러운 펌을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옆에가 떠요. 그래서 옆에는 다운을 할 거고 위에만 제가 19mm하고 17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3레벨의 검은 머리였어요. 근데 지금 1차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10레벨로 해서 염색을 먼저 했어요. 큐티클층은 이미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2차 연화까지 안 봐도 되겠죠? 바로 제가 미친 연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파워 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처리 없이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바로 샴푸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차 연화만 봤어요. pH 9.5짜리로 보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제가 몇 개로 와인딩 할까? 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한번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넬 해보겠습니다. 자, 19mm예요. 19mm인데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 고객님들 펌은요 굉장히 쉬워요. 자,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길게 슬라이스 뜨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 들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쭉 올렸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내로 와인딩. 자, 끝이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끝이 자,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수분이 건조되면 돼요. 자, 올렸다가 공간 생기면 빼주시면 돼요.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19mm. 자, 19mm로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그래서 섹션을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해갖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남자 펌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입니다. 네 번째 판넬 수분 조절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과 비트하고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수분이 한뜸 정도 날아가면 요 수분이 보이시죠? 한뜸 정도 날아가면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와인딩 하시면 이렇게 끝이 송송송하고 잘 올라와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뜸이 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펼쳐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 해서 네,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파트는 제가 세 개로만 와인딩 할 거예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 자, 와우, 우리 피카는 롱 아이롱이에요. 아이롱이 그냥 숏 아이롱이 아니라 롱 아이롱이에요. 그래서 그냥 길게 잡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개에다가 다섯 개 끝났습니다. 자, 여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천천히 자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 와인딩 하셔서 자, 여섯 번째예요. 빼겠습니다. 다시 일곱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토파트. 네, 토탈에서 일곱 번째예요. 예, 아이롱이 너무 기니까 금방 슝슝슝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윤기 쫙 올라오죠? 온도가 맞았다는 얘기겠죠? 자, 우측입니다. 우측. 자, 수분 건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여덟 번째예요. 네, 여덟 번째.
전체적으로 와인딩 하면서 8개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8개 했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 제가 아까 와인딩 9개로 와인딩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9번째예요. 자,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피카랑 하시면, 예, 원장님들, 남자 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측에 하나, 여덟, 좌측에 하나, 아홉.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죠? 예. 볼륨감 있게 제가 또 완전히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드라이로 해서 이렇게 더 완전 또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연화하고 지금 수분 조절했어요. 그리고 13mm 피카의 13mm로 남자 아이롱 펌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조금 기존의 우리 펌보다는 약간 더 웨이브를 있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중성 칼라를 활용을 해서 세치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되게 편해요.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기니까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백파트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하신 다음에 피카는 봉이 기니까 금방금방 말 수가 있어요. 와인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자, 여기 백바트는 벌써 다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그냥 그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다운펌식으로 할 거고요.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예요.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가지고요. 자, 13mm로 그냥 와인딩 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3mm로 그냥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남자 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고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자, 슬라이스 길게 떠주세요. 길게 떠서 네, 조금만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뜨셔가지고요. 네.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모발이 건강하셔가지고요. 어때요?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네. 자, 다시 한번.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잡고 하시는 거예요. 길게 슬라이스를. 자. 어머, 벌써 다 돼가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와인딩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륨 매직기로 다운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와인딩 끝났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웨이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골든 포인트 먼저 와인딩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13mm라고 나머지는 17mm.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로 했어요? 볼륨 매직기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자, 에즈 펌을 할 거거든요. 네, 남자 에즈 펌. 네. 그냥 너무너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피카랑 하시면.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2mm.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빗을 딱 대세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어려운 테크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죠? 예. 와인딩 하자마자 끄뜸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잘 올라오죠? 네,
요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너무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네. 자, 잡으시고요. 길게 잡으세요. 네,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네, 슬라이스도 길게 뜨시면 좋겠죠? 자, 끝까지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수분이 건조가 돼야 되겠죠?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네. 자, 올라오고 있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뜸 다 들였어요.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재밌죠? 머만들이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재밌습니다. 쉽고. 네. 수분 한번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우리 고객님, 그러니까 크게 웨이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볼륨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수분이 건조되면 머리가 이렇게 똑똑똑하고 잘 올라와요. 네. 자, 여기서 끝뜸 다 들어갔어요. 글러브 안으로.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어머나, 어때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그죠? 세 개 하고 이제 네 개째 들어가겠습니다. 피카하고 하시면 금방이에요. 아이롱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쉽게 네 하실 수가 있어요. 막 예,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봉이 기니까. 네.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자, 에즈펌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예쁘게 볼륨감이 착 있으면서 나오시면 되겠죠? 네, 또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22mm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때요? 길게 길게 잡으셔 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네, 연화 보는 거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머만들 따라 하시면 네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뿔이 강하게 막 살리지 않으셔도 돼요. 웬만큼 없지 않으면 네, 숱이 없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세요. 너무 꼭 많이 살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야,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윤기가 올라온다는 건 뭘까요? 연화도 잘 됐고 수분도 잘 맞았고 온도도 맞았고 뜸도 잘 맞았고. 근데 저 그렇게 막 억지로 하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너무 재밌죠? 네, 남자분들 하시는 거는 그냥 너무 쉽게 잘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 그냥 머만들 따라서 하시면 쉬워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백파트 마무리 할게요.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개만. 남자 머리 진짜 쉬워요. 네. 자, 우측 파트예요, 벌써.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네,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 기니까 네, 그냥 한 번에 네, 남자분들 고객님들 아이롱 좋은 건 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피카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해요. 네, 빨리 끝나니까. 네, 좌측도 벌써 다 끝났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렇게 꺾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럼 어때요? 딱 꺾으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아까 방방방방 떴었는데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뿌리는 이렇게 살리셔야 돼요. 여러 가지 테크닉 하지 마시고요. 제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19mm입니다. 19mm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이 리치에서 넣으신 다음에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 자연스러운 걸 원하셔가지고요. 제가 19mm로 하고 있습니다. 네, 19mm로. 자, 한 개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 가르마 폼은 제 생각에 여기까지만 뿌리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정도.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7mm.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딱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글러브 뚜껑이 하늘을 보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하시면 뿌리가 엄청 많이 살아요. 굳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런 테크닉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19mm입니다.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뭐 여러 가지 섹션을 할 게 아니라 딱 두 파트로 나눠서 하셔도 딱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자, 보시면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부터는 세 번째 판넬부터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이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여기는 끝. 네, 세 번째 판넬.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해서 네, 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자, 네 번째 판넬 수분 한번.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돼요. 예,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예, 여기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 샵에 안 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19mm.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 네, 자, 오,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 길게 뜨세요. 자,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됐죠? 자, 됐습니다. 요 정도에서, 자, 옆 사이드만 이제 여기 조금씩만 남았어요. 이거 굳이 뭐 필요 있겠어요? 여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부분을 너무 웨이브 주면 우리가 대두가 돼요. 소두가 돼야 되는데. 작게. 두상을 예쁘게 우리가 앞뒤 짱구를 만들어줘야지 옆뒤 짱구를 만들어. 옆 좌우로 해서 이렇게 짱구 만들어오면 납작해져요. 자, 이렇게 하고, 예. 전부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와인딩 금방 끝나요. 네.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자.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펌 완성했습니다.